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하다는 사만사온보다 올겨울은 사만사미가 더 익숙한 요즘입니다. 사만사온에서 따뜻할 온자를 미세먼지의 미자로 바꾼 거예요. 한국의 겨울은 추거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. 추위가 좀 풀리면 대기가 정체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랄까요? 좀 씁쓸하네요. 그래도 2019년 올해에는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좀 줄어들기 바랍니다. 정부는 올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지난 2014년 대비 12.5% 줄일 계획인데요. 다음 달부터는 미세먼지 특별법도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.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수도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또 오염물질 배출 가동 시간도 조정하는 내용이죠. 아무쪼록 우리 모두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.